덱스터 잭슨은 믿기 힘들겠지만 벤텀웨이트 마이너스 65 체급부터 시작한 바디빌더였습니다. 그런 그는 1992년 큰 결심을 합니다. 3년간의 비시즌을 가지고 사이즈를 증량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두었습니다. 1995년 MPC USA 라이트 헤비웨이트 체급에 출전한 덱스터 잭슨의 체중은 85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90kg을 가득 채운 선수들을 모조리 이기고 덱스터 잭슨은 라이트 헤비웨이트 체급 우승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NPC 대회의 특징은 헤비급 체급을 우승한 선수가 오버롤을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제 아무리 덱스터 잭슨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NPC 미스터 USA 1995년 오버롤 챔피언은 필립 홀몬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프로카드 도전에 실패했던 덱스터 잭슨이지만 1998년 노스 아메리칸에서 라이트 헤비급 마이너스 90kg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오버롤전을 우승하면서 IFBB 프로카드를 비로소 획득합니다. 프로 데뷔전을 치루었던 1999년에는 아놀드 클래식, 나이트 오브 챔피언 등 걸출한 프로쇼만 출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실력을 입증받고 싶었던 덱스터 잭슨은 아놀드 클래식에선 7위, 나이트 오브 챔피언에선 3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만 30세의 나이에 꿈에 그리던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출전하게 됩니다. 당시 99kg 정도의 덱스터 잭슨이었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110kg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신이었지만 이미 보디빌딩 커리어 경력이 10년에 가까운 덱스터 잭슨은 능숙한 모습으로 포징에 임하였고 미스터 올림피아 첫 시합에서 9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1위부터 6위를 차지한 선수가 로니 콜먼, 플렉스 윌러, 크리스 코미어, 케빈 레브론, 숀 레이, 나세르 엘손발이었고 덱스터 잭슨의 앞순위였던 7위와 8위를 기록한 선수는 각각 폴 딜렉과 리프리스트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해 올림피아 데뷔전을 치루었던 제이 커틀러는 탑10 안에 호명되지도 못했습니다. 세기 말 1999년에 열렸던 미스터 올림피아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보디빌딩 경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가장 치열한 올림피아로 기록되어 있는 199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데뷔전을 치룬 덱스터 잭슨이 탑10 9위 안에 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후 2000년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플렉스 윌러가 우승을 했고 덱스터 잭슨은 그 대회에서 5위라는 성적으로 지난 연도보다 두 계단이나 상승하였습니다. 한 해가 지난 덱스터 잭슨의 모습은 헤비급 바디빌더로서 그 사이즈를 조금씩 채워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미스터 올림피아 역시 덱스터 잭슨이 그 선수들의 이름을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1위에는 로니 콜먼, 2위 케빈 레브론, 3위 플렉스 윌러, 4위 숀 레이, 5위에 나세르 엘손바리, 6위에 리프리스트가 각각 차지하였고 1999년에는 덱스터 잭슨보다 순위가 높지 않았던 마커스 룰과 제이 커틀러가 그 사이즈를 증량하면서 7위와 8위를 각각 기록하였고 덱스터 잭슨은 작년과 같은 9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합니다. 2001년에도 아놀드 클래식으로 시즌을 시작했던 덱스터 잭슨은 차근차근히 프로쇼를 이어가더니 미스터 올림피아에 또 한 번 진출하게 됩니다. 특히 그에게 200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큰 시련과도 같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커리어를 시작했던 제이 커틀러는 로니 콜먼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리고 덱스터 잭슨보다 커리어를 늦게 시작했던 올리비어 벌크와 데니스 제임스 같은 선수들이 무서운 속도로 사이즈를 증량해 그보다 빠르게 성장세를 보였고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이즈적인 부분만큼은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던 덱스터 잭슨은 안타깝게도 8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02년은 덱스터 잭슨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선배들을 하나둘씩 덱스터 잭슨이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열렸던 잉글랜드 그랑프리에서 덱스터 잭슨은 프로 데뷔 4년차 만에 첫 프로쇼 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값진 승리와 함께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된 덱스터 잭슨이었지만 2002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2001년 2위를 기록했던 제이 커틀러가 보이콧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는 로니 콜먼과 전성기를 같이 이루었던 크리스 코미어와 케빈 레브론이 마지막으로 로니 콜먼과 함께 탑3에서 경쟁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덱스터 잭슨은 처음으로 레전드 바디빌더였던 플렉스 윌러와 리프리스트보다 더 나은 순위를 받아 미스터 올림피아 4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림피아 데뷔전이었던 199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99kg이라는 적은 체중이었지만 덱스터 잭슨은 2003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도 103kg이란 체중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사이즈 게임을 쫓아야만 했던 시대였지만 덱스터 잭슨은 프로 데뷔 이후 약 5kg 정도의 체중만을 상승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 5kg은 실로 대단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완성도를 앞세운 덱스터 잭슨의 5kg 증량은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탑5급 선수로 급부상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이 커틀러가 복귀를 했던 2003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덱스터 잭슨은 칼날과도 같은 근육의 세퍼레이션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이즈 게임을 쫓지 않고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사이즈를 증량해 나갔던 덱스터 잭슨의 방식이 비로소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선배격이었던 케빈 레브론을 덱스터 잭슨이 이겼던 첫 번째 시합이기도 했습니다. 2003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인해서 덱스터 잭슨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로니 앤 제이쇼라고 불릴 만큼 올림피아는 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의 라이벌 구도에 초점을 맞춘
프로모팅을 많이 하였습니다. 2003년 미스터 올림피아 3위라는 성적은 당시의 덱스터 잭슨 커리어에서 가장 훌륭한 성적이었지만 동시에 덱스터 잭슨은 큰 벽을 느꼈다고 합니다. 130kg에 육박하는 두 선수가 완벽한 다이어트를 수행해서 무대에 올랐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그 두 선수를 이길 자신이 없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탑3라는 성적은 언젠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되겠다는 그의 꿈에 불을 지피기도 했지만 동시에 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의 모습은 그에게 커다란 상과도 같았습니다. 2004년에도 덱스터 잭슨은 제이 커틀러와 로니 콜먼 옆에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0kg 초반대의 덱스터 잭슨이 120kg 후반대, 130kg 후반대의 선수를 상대하기란 사이즈적인 한계점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많은 바디빌딩 팬들은 덱스터 잭슨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 구도 옆에 나란히 하고 있는 덱스터 잭슨이었지만 두 선수의 대결은 덱스터 잭슨이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갖추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덱스터 잭슨은 오히려 신예였던 구스타보 바델이란 선수에게 승기를 내주면서 4위라는 성적으로 미스터 올림피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나 3월 덱스터 잭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했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아놀드 클래식을 출전했던 덱스터 잭슨은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도 탑5 컨텐더로 자리매김했던 덱스터 잭슨은 2005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수준 높은 다이어트와 함께 더 커진 사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5년까지의 커리어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체중으로 올랐던 덱스터 잭슨의 체중은 105kg 정도였습니다. 물론 당시 괴물 같은 사이즈를 가졌던 바디빌더들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체중의 덱스터 잭슨이었지만 105kg의 덱스터 잭슨은 120kg 이상의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볼륨감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던 덱스터 잭슨은 꿈에 그리던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던 덱스터 잭슨은 2005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한 평을 내리곤 했는데 그의 100%의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로니 콜먼이나 제이 커틀러, 피리스의 100%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안다는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덱스터 잭슨이 2005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인터뷰를 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 이후에 덱스터 잭슨은 2006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위해서 긴 시간의 오프시즌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2006년 미스터 올림피아, 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의 다섯 번째 대결이 열리는 미스터 올림피아였습니다. 덱스터 잭슨은 106kg이란 체중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 그리고 덱스터 잭슨 옆에 탑4의 자리에서 나란히 하게 된 선수는 2003년부터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빅터 마르티네즈였습니다. 전성기가 지난 로니 콜먼은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이 커틀러는 로니 콜먼과의 오랜 경쟁 끝에 역대급의 사이즈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빅터 마르티네즈는 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와 견주어도 크게 사이즈가 작아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큰 프레임을 지닌 젊은 신예였습니다. 덱스터 잭슨 역시 2005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쉬면서 사이즈 증량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 빅터 마르티네즈가 보여주었던 너비감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로니 콜먼의 시대는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고 제이 커틀러는 2006년 새로운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던 빅터 마르티네즈는 덱스터 잭슨과의 경쟁에서 이겨 3위를 기록합니다. 로니 콜먼이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챔피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제이 커틀러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모습을 드러난 덱스터 잭슨이었지만 그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빅터 마르티네즈는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하면서 또다시 덱스터 잭슨에게 패배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2007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로니 콜먼은 또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로니 콜먼은 이전과 같은 경쟁력을 발휘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시합은 3파전으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로니 콜먼으로부터 타이틀을 가져온 제이 커틀러와 그의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었던 빅터 마르티네즈 그리고 덱스터 잭슨 이 3명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2006년보다 더욱더 커진 사이즈로 무대에 올랐던 빅터 마르티네즈는 시종일관 제이 커틀러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대결에서 덱스터 잭슨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2007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덱스터 잭슨은 3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2007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제이 커틀러는 또다시 승리를 거머쥐면서 2년 연속 올림피아 챔피언이 되었지만 빅터 마르티네즈가 우승을 했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아놀드 클래식에 덱스터 잭슨이 출전하였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2008년 시즌을 완전히 쉬게 된 빅터 마르티네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이벌이 나오지 않았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우승을 하면서 덱스터 잭슨은 두 차례나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었습니다. 덱스터 잭슨은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듯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반면 덱서 잭슨은 체중에는 큰 변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역대급의 사이즈와 다이어트의 강도를 가져오면서 제이 커틀러와 견주어도 사이즈적인 면에서조차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0%의 컨디셔닝으로 나오지 못한 제이 커틀러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덱서 잭슨은 완벽한 모습으로 2008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모두가 사이즈를 쫓을 때 완성도만을 고집했던 덱서 잭슨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가 절대 올림피아 챔피언이 될 수 없었다는 의견들을 묵살해버리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올림피아 데뷔전을 치룬 특급 신인 피리스가 미스터 올림피아 3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덱서 잭슨은 본인의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놀드 클래식을 출전하지 않고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모든 전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패배로부터 돌아온 제이 커틀러는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무대 위에 그 어떠한 선수보다 거대한 사이즈를 지녔던 제이 커틀러는 역대급의 다이어트 강도를 가져오면서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다시 한번 그의 손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던 브렌츠 워렌이 2위를 기록하면서 덱서 잭슨은 3위로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